오늘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이 힘이 약해져서 버티다 안 되니까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소련에 속해 있던 조그만한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소련이 이제 그 후에 그 러시아가 소련 붕괴되어 버리고 이제 그 러시아만 남았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폭력으로서 작은 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져서 EU 같은 데에서 유럽 연합 같은 데에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회사들과 은행들을 제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할 때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선거전이 무르익어 갈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신용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상원하원 의회 전체에서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제재법인데 이 러시아 제재법이 지난 7월 25일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419-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7월 27일에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상원에서도 92-2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로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갔는데 트럼프가 할 수 없이 8월 2일 날 이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법률이 되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를 하면은 그것이 법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다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적으로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법안은 러시아 제재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부를 해도 이것이 다시 의회에 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는 것입니다. 그 제재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의 군사 관계, 정보 관계의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어떠한 나라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러시아의 군사 제품이나 정보 제품을 구입하면은 미국이 그 나라를 제재를 하겠다. 또 무기를 사는 모든 개인들도 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이러한 제재는 대통령이 해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트럼프가 소련과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범인으로서 모셸 플린 또 지하드 커셔너, 지하드 커셔너는 트럼프의 마사입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반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 이러한 사람들이 범인으로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대사 서게이 쿠슬리아 야크도 이제 이 내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합병한 이후부터 차츰차츰 쇠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러시아 제재법이 생긴 후에는 더 쇠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중국과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 나가는 그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 연합과 여러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더욱 쇠퇴해질 가능성이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